고인해라는 며느리한테 무시를 당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오구나. 그러자 수학이 밖으로 불려오는 여친의 목소리. 또 어떻게 하겠냐. 아이씨, 연하 사귈 때니까 힘들어 진짜. 이씨, 국감은 어디 가기야 끊어. 아버님은 연상 여친에게 폼꾸녕이라서 멍하니 계시더니 아직까지 시리에 빠져 계십니다. 우리 아버님 애절 없습니다. 저 8만 원 드리겠습니다. 저 7이요. 저도 7이요. 7만 원입니다. 자,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익명으로 보내주세요. 결혼 16주년을 맞은 39세 아줌마 목소리로 읽어주세요. 아, 결혼 16주년이 약간 결혼에 이제 지치셔갖고. 항상 한참 행복할 때 아닙니까? 16년을 살아보지 않았어 보이십니다. 이제 딱 올해 딸 16년을 살아보지 16년을 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그 순간 남편한테 눈치를 주며